룩수진의 역사요람, 수학과 과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역학적 일측면에서 위치에너지와 운동에너지가 어떤 과정으로 수학적 형태를 가지게 되고 자연계의 보존법칙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는지, 뉴턴 역학에서 라그랑쥬 역학을 거쳐 해밀턴 역학이 어떻게 나타나고 네토의 정리에서 유도된 해밀토니안이란 무엇이고 양자역학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여행을 떠납니다. 기원전 4세기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용한 용어 에너지는 이를 실현을 위해 전체 목적의 일부 기능으로 작용하는 것이라 이해되고,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운동이란 잠재기능의 일부가 실현되며 비활동적 잠재력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변화이고, 1644년 프랑스 과학자 데카르트는 철학 원리에서 물체 크기와 속력의 곱으로 운동의 양을 정의하고, 물체들이 충돌하더라도 운동의 양이 큰 물체에서 작은 물체로 운동의 양이 이전되기에 운동의 양 총합은 보존되도록 신이 우주를 창조했다 주장했고, 1660년대 네덜란드 과학자 호이겐스는 질량 m, 속도 v인 물체가 완전 탄성 충돌할 때 충돌 전후로 mv제곱의 합이 일정하게 보존된다는 것을 발견했고, 1686년 독일 과학자 라이프니츠는 mv제곱을 라틴어로 살아있는 힘, living force라는 의미의 vis viva라 명명하며 우주에서 vis viva의 총량이 보존된다 주장했고, 1687년 영국 과학자 뉴턴은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 즉 principia에서 힘을 질량 m 곱하기 속도 v 미분인 가속도로 정의하여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관성의 법칙으로 시간에 대해 속도 변화가 없기에 질량 곱하기 속도라는 운동량 벡터가 일정하게 보존된다고 뉴턴 역학을 발표하였고, 1788년 프랑스 과학자 라그랑쥬는 일반화 좌표를 도입하여 가상일 원리를 표현하고, 일반화 좌표와 일반화 속도의 오일러 라그랑쥬 방정식으로 해석역학이라 불리는 라그랑쥬 역학을 발표하였고, 1826년 프랑스 과학자 코리올리는 광산에서 물 양동이를 끌어올리는 일에 착안해서 이를 무게와 무게를 들어올린 높이의 곱으로 정의하자고 제안하여 일이란 힘과 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의 곱이라 일반화되고, 코리올리는 1829년 역학적 일측면에서 라이프니츠의 비스비와를 2로 나누어 2분의 1 mv제곱으로 표현했고, 1833년 아일랜드 과학자 해밀턴이 라그랑쥬 역학에서 일반화 속도 대신 일반화 운동량을 사용하여 해밀턴 역학을 소개하였고, 1915년 독일 수학자 뇌터가 연속 대칭성으로 자연계의 보존법칙을 증명하는데 뇌터의 정리에 의해 에너지가 보존되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림처럼 위치 Q에서 질량 m인 입자가 이동할 때 위치를 시간 t로 미분한 속도가 q'이라 하면 입자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 q' 제곱으로 주어지고, 운동 에너지로부터 위치 q의 위치 에너지 vq를 빼서 라그랑지안을 계산하면 위치 q와 속도 q'의 함수인 라그랑지안 L이 나타나고, 라그랑지안 L을 속도 Q'으로 편미분하면 화면에 보이듯 질량 M 곱하기 속도 Q'이 되어 운동량 P가 되고, 오일러 라그랑쥬 방정식에 대입하면 화면처럼 오일러 라그랑쥬 방정식에 의해
라그랑지안 L을 위치 Q로 편미분한 값은 운동량 P를 시간 T로 미분한 P'과 같아져야 하고 라그랑지안 L이 위치 Q, 속도 Q', 시간 T의 함수일 때 라그랑지안 L을 시간 T로 미분하면 화면처럼 라그랑지안 L을 위치 Q로 편미분하고 위치 Q를 시간 T로 미분하고 라그랑지안 L을 속도 Q'로 편미분하고 속도 Q'을 시간 T로 미분하고 라그랑지안 L을 시간 T로 편미분하여 합한 값이 되고 오일러 라그랑주 방정식에서 계산한 바와 같이 라그랑지안 L을 위치 Q로 편미분하면 운동량의 시간 미분 P'이고 위치 Q를 시간 T로 미분하면 속도 Q'이고 라그랑지안 L을 속도 Q'로 편미분하면 운동량 P이고 속도 Q'을 시간으로 한 번 더 미분하면 Q 더블 프라임이 되어 화면처럼 식이 나타나고 P', Q' 플러스 P³ 더블 프라임은 P와 Q'의 곱을 시간 T로 미분한 것과 같으므로 K번째 자유도의 운동량 PK와 속도 QK'의 곱을 자유도 N까지 합한 값으로 대체하여 화면처럼 식을 표현하고 시간 T의 전미분 DL 나누기 DT를 좌변으로 이항하여 묶고 시간 T의 편미분을 우변으로 이항하면 화면처럼 식이 나타나고 K번째 자유도 운동량 PK와 속도 QK'의 곱을 자유도 N개까지 합한 값에서 라그랑지안 L을 뺀 값은 해밀토니안 H로 정의되고 라그랑지안 L에 시간 T가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을 때 라그랑지안 L의 시간 T 편미분이 0이 되고 해밀토니안 H의 시간 미분이 0이 되려면 해밀토니안 H가 일정한 값이 되어야 하는데 이 식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해밀토니안 H에서 K번째 자유도의 운동량 PK는 질량 M과 속도 QK'의 곱이므로 속도 QK'을 한 번 더 곱하여 자유도 N개까지 합한 값은 운동 에너지 T의 두 배가 되고 라그랑지안 L을 빼면 해밀토니안 H가 되고 라그랑지안 L은 운동 에너지 T에서 위치 에너지 V를 뺀 값이므로 해밀토니안 H는 운동 에너지 T와 위치 에너지 V의 합이 되고 라그랑지안 L에 시간 T가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아 라그랑지안 L의 시간 편미분이 0이라면 시간을 이동하더라도 라그랑지안 L은 연속 대칭이 되고 시간에 대해 연속 대칭이면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인 역학적 에너지가 해밀토니안으로 보존된다고 뇌터의 정리로 유도되고 에너지를 나타내는 해밀토니안은 해밀턴 역학을 거쳐 양자 역학으로 전해져 슈뢰딩거 방정식에서 파동함수 푸사이에 작용하는 해밀턴 연산자가 됩니다. 지금까지 역학적 일 측면에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어떤 과정으로 수학적 형태를 가지게 되고 자연계의 보존 법칙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는지 뉴턴 역학에서 라그랑주 역학을 거쳐 해밀턴 역학이 어떻게 나타나고 뇌터의 정리에서 유도된 해밀토니안이란 무엇이고 양자 역학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채널은 과학의 수학적 논술 배경을 좀 더 넓은 시야에서 하나씩 이해하면서 과학 지식을 정리하고 일상생활의 상식과도 연결할 수 있도록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행 중 의문사항이나 도움이 될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무료인 채널 구독으로 계획된 순서에 따라 빠짐없이 여행에 동참하시면 선조들이 애써 다져온 역사적 이론들을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룩수진의 역사요람 수학과 과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